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 이 너무나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먹고요, 이 신장이 망가진 사례들 있습니다. 오늘 그 실제 사례 보여드리면서 어떤 영양제가 신장에 나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뭐 간이나 신장에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히 신장을 손상시켰던 이 영양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영양제, 크롬입니다. 크롬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이 크롬을 좀 따로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크롬 중에서도 신장에 부담이 되는 형태, 크롬 피콜라네이트 염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33세 여성인데 체중 감소를 위해 4에서 5개월간 매일 크롬 피콜라네이트 염을 1200에서 2400 마이크롬 정도를 섭취했더니 간기능 장애와 함께 신부전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하죠. 두 번째 사례 역시도 다이어트를 위해 6주 동안 크롬 6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 섭취했더니 신장 기능 장애에 문제가 생겼다. 마지막 사례는 20대 남성으로서 크롬이 함유된 스포츠 보충제를 먹었더니 급성 신손상이 나타났다. 다만 이 스포츠 보충제에 크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업체에서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크롬을 먹는다고 무조건 신기능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일제제에도 뭐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는 뭐 200에서 최대 300 마이크로그램 이내에서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요, 단일제제로 나온 500마이크로그램의 제품들, 이것들을 많이 먹는다 이러면 좀 주의를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영양제, 크레아틴입니다. 사실 요즘 운동하시는 남성분들 단백질 보충제만큼 이 크레아틴들도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진짜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 있죠. 분들은 크레아틴뿐 아니라요, 고함량의 단백질에 다양한 영양제를 가득가득 드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특히 크레아틴을 로딩한다고 고용량을 섭취했다가 일정 기간 유지 용량을 계속 하시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자면 신장이 원래 안 좋은 분이었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15g씩 로딩을 하고 그 후에 2에서 5g 정도를 유지 용량을 했더니 신장 기능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사례도 물론 있는데요, 20살 남성이 크레아틴을 하루 5g씩 4회 섭취를 했더니 4주 후에 급성 간질성 식염이 생겼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요, 크레아틴에 대해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라는 이 기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처가 분명치 않은 로딩 방법이나 많이 먹으면 더 좋다라는 믿음으로 너무 장기간 고용량의 크레아틴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게르마늄입니다. 이 게르마늄 특히 신장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르마늄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무기염으로 된 이산화 게르마늄, 이 신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여성은요, 18개월 동안 매일 600mg의 게르마늄 요거 섭취했더니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58세 한 남성은요, 6개월 동안 락테이트와 시트레이트의 염으로 된 게르마늄을 먹었더니 신부전, 신당염, 갑상선 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게르마늄을 섭취한 후 이 신장이 망가졌다, 뭐 사망한 사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기염 형태의 게르마늄은 판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봤듯이요, 유기염 역시도 일부 논문에서는 신장에 부작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꼭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라이신입니다. 라이신 아미노산이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아르기닌 고함량 섭취 시 생길 수 있는 이 헤르페스 부작용의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이 라이신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한 여성이 헤르페스 예방을 위해 5년 동안 매일 라이신 3000mg을 섭취했더니 희귀한 신장병이죠, 이 판코니 증후군이 생겨서 신부전으로 진행됐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품을 좀 찾아보면요,
나이신 단일제제 보통 500mg에서 많게는 1000mg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앞서 본 사례에 3000mg을 5년 동안 먹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신 500에서 1000mg 정도는 너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하지만 뭐든 정해진 용량 외에 무조건 과량 먹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힌빈입니다. 요힌빈, 요힌베라는 아프리카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해외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정력제로서 그리고 최음제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작용을 나타내는 용량과 중독을 나타내는 또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요. 발기부전인 남성이 5.4mg의 요힌빈 3캡슐을 섭취한 후에 발열, 오한,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났고 담백뇨라든지 신부전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요인비는 통관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구해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에 스포츠 뉴트리션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이 안에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잘못하면 어떤 분에게 진짜 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하고 혹시 스포츠 뉴트리션을 사실 때 저런 성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영양제 이 다섯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장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 다양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더보기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기본만 잘 지켜서 드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 너무 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 거다라는 믿음, 식품이니까 안전하겠다라는 이 무조건적인 믿음, 이거 버리시라고 오늘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요.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